르마 생각. 법원 경매 중인 대마도 운항선 고속 페리호 블루 스시마. 일본 불매운동, 일본 안가기 운동 관련.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7월 일본 아베 정부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의 의도대로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과 연계하여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국산화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외교 관계상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상당수의 국민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에 가지 않기, 일본 제품 사지 않기 등을 통해 일본 경제, 특히 관광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일본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들이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교통편이 불편한 대마도 쓰시마 섬이 아닌가 합니다. 대마도는 세종 때 이종무가 정벌한 후 대마도주가 조선의 관직을 하사받고 조선에 대하여 신하의 예로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으며 경상도 일부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는 등 역사적으로 조선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런 사실의 지도가 일본에서도 발견된 곳 대마도.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이 통일되면서 대마도를 일본이 지배하다가 당시 어수선한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1876년 나가사키 현에 편입시켜 버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일본에 대하여 대마도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수십 차례나 촉구했던 곳 대마도. 그러나 해방 이후 한일 관계를 관리하던 미국이 일본의 반발을 수용하고 한국의 요구를 저지해 그냥 일본 땅으로 되어버려 현재의 대마도가 있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한국의 땅이 되어야 마땅하고 대마도 주민이나 한국 모두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섬입니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부산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어 면세 관광 등 당일 코스로도 적당하여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 사실상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대마도 식당 곳곳에 한국인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혐한 문구가 붙어 있어 씁쓸한 생각이 들게 하는 대마도. 그런 대마도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에 가지 않기 운동 열풍으로 인해 한국 관광객이 90% 이상 급감하여 급기야 대마도 전체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뒤이어 발생된 코로나 여파로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어 대마도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부산과 대마도 이즈하라항을 매일 왕복하던 고속 페리호 블루스시마호에 대하여 법원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를 진행 중인데 감정가가 75억 원이었다가 두번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36%인 27억까지 저감된 상태로 오는 6월 30일 다음 회차가 예정되어 있네요.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단, 말 한마디가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를 숨기고 안보를 내세워 자존심도 살릴 목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을 취한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한일 간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해법은 보이지 않고 더욱더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일본의 태도는 꺾일 줄 모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출 규제가 있기 몇 달 전인 작년 1월 대마도를 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역사를 알고 있는지라 언젠가는 대마도를 되찾아 우리나라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본의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운동으로 다시는 대마도에 갈 생각도 없는 데다 이렇게 대마도를 오가던 고속 페리오마저 법원 경매에서 몇 차례 유찰이 거듭될 정도로 대마도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세종 때처럼 대마도주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조선에게 항복을 했듯이 이제 대일본 불매운동 등을 더욱 가열차게 하여 일본 그리고 대마도 사람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해 대마도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힘들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대마도 부동산 전체를 조금씩 사모아서라도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반드시 대마도를 되찾아 한국이 앞으로 영원히 대마도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